이번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와 함께하게 된 리포터 지다입니다. 저는 장내 아나운서와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다양한 구단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출근을 맞아서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클럽하우스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4월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과의 알리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에게 바로 아주 가장 중요한 날이 남아있죠. 바로 첫 홈 개막전인데요.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만나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 가볼까요? 구단 사무국. 사무국 맞나요? 사무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저희 올레스터 지다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되게 토요일에 있을 홈 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저 말고. 저 같이 합시다. 다 도망가, 너무 다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우정환 사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홈 개막전인 만큼 일단 응원은 지지 않겠다라는 큰 각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응원 방식에 대해서 응원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고 경기장에서 직접 그러면 응원가도 많이 아시겠네요. 응원가 한 소절 한 소절 박수! 갑자기? 응원가 한 소절 네 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엄청 크게 해주실 건가 봐요. 제주 삼다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거센 바람 불어와도 그대 위에 노래해 주황기를 높이 펼쳐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한마디. 좀 원정의 아픔을 딛고 다시 재시작하는 마음으로 리스타트 프롬 홈. 저희 홈경기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상대가 강할지라도 저희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와. 지금 보시면 여기 부정한 사원님 이마에 땀이 아주 혼자성분을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땀까지 흘리면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적으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지금 밥을 먹으러 나와 있습니다. 견과류도 있고 우유랑 차랑 이런 게 맛있게 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사골 우건 있고 사골 대박 맛있는 거 엄청 많아요. 선수들 좋겠다. 너무 많이 먹나? 대박이에요. 닭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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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어요. 스파게티 파스타 가져가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ASMR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희 숙소 식당은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 저희 당구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당구 치는 데도 한번 올라가. 그러면 오늘 하루 같이 동행해 주실 선수분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박수! 저는 지금 당구장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 도망치는데, 다 도망치는데.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떨어지셨네?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거 뒤로도 당신 저는 토스해줘요 이제 저 내 차례지 내 차례지 근데 김승우 선수랑 임찬우 선수는 화장실에서 큐트를 들고 나오시는데 아 이거 큐트를 닦고 왔어요 몇 정도 주세요? 저요? 이거 쓰는 거 150 정도 할게요 뭐 네이 같은 건 잘 안 하시나요? 딱밤맞기 아 딱 저 딱밤 진짜 세거든요 아, 진 사람 저한테 딱밤맞기? 진짜요? 그럼 때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저 네 아, 임찬우 선수 대 김승우 선수의 배틀 지금 시작합니다 임찬우 선수 실력 한번 볼까요? 네 오케이 오. 좋았어 하면 좋았어 긴장하지 말고 하면 긴장하지 말고 이 정도면 잘 치는 거 아닌가요? 하면 긴장하지 말고 이거 못 치면 방금 더워 힘 좀 더우면 안 돼 오 김승우 선수 아, 승우 이제 치라고 준 거지 아 김승우 선수 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띠로 띠로 이렇게 많이 당구 치나요? 네. 누구랑 많이 쳐요? 공수영이랑. 이 선수만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 선수 같은 가려우실 수 있어요. 저렇게 치는 이게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럼. 제가 찍어주세요. 옆으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 이게 아직 이게 계속 아 죄송한데 끝났어. 규 캐트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이게 안 좋아가지고 아 임찬우 선수가 제 딱 방을 맞아 이거 임찬우 선수 쳤습니다 와 와 진짜 진짜 못 친다 진짜 진짜입니다 잘했다 어 딱 방 때리는 지금 바로 아, 아 맞아 기회 한번 줍시다. 이리 와 진짜 레전드 아니야 너무 야 별로 못했어 초면 아니야 초면 여기 보이죠? 여기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아니 맞아 쿨한 사람이에요 저 이거 빨리 진짜 괜찮아요? 네 화났어 화났어 팔고 지금 팔고 아 진짜 화났어 제가 쉴까요? 박수 아 저 때릴 수도 있어요 김승우 선수 쉬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와우 괜찮으세요? 이 마사지 이거 하라고요? 이것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자주 애용하시는 네, 편인가요? 자주 애용하면서 이제 나이가 30대로 접어들어서 아 김우남 선수는 회복 모드를 하고 계세요? 네 회복 모드 회복 모드 예 30분짜리 이거는 아 회복 모드가 30분짜리 네 지금 영상을 뭐 보고 계시는데 아 이거 포항전 아 경기 다시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어떤... 김우남 선수는 숙소에서도 영상을 보면서 아니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아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유. 경기 어떤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우선 이제 중계 말고 이 6mm 카메라로 보면은 양팀 선수들의 전술이 어땠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문제점이 됐는지 잘 나오거든요 아, 아 아프다 그래서 그 유지로 경기를 보다 보면은 네.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나아가야 할 점 같은 네 나아가야 할 점과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경기를 다시 보면서 네.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정현 선수 뭐 하고 계세요?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아니, 스트레칭 모드가 왜 있나요? 여기서 스트레칭 모드가 있나요? 여기 스트레칭 적혀있는데. 그러면 선수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만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진 선수와 김호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를 한번 탐방해 봤는데요. 다양한 선수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대신 13일 날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제가 많은 선수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13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지다였습니다.